최근 마무리된 전국 장애인체전 폐막식에서 특히 주목받은 공연이 있습니다. 바로 특수학교 학생들이 선보인 주제 공연인데요.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연습에 또 연습을 하며 편견과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이들을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한복을 입은 학생들의 섬세한 춤사위가 이어집니다. 때론 빠르게, 때론 느리게 음악의 강약을 표현합니다. 전국 장애인체전 폐막식 공연에 나선 이들은 영암의 한 특수학교 학생들. 발달장애와 청각장애가 있지만 학생들의 열연에 관중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. 전국 장애인체전 폐막식이 끝난 며칠 뒤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. 방과 후 수업이 열리는 무용실. 학생들은 오늘도 공연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.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일주일에 두 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의 작품을 완벽하게 습득해 공연에 올리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힘들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. 무대 섰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? 기분이 좋았어요. 왜요? 사람들이 많아서. 동작 때 여러 가지 힘들 때 있지만 그게 좋아요. 하늘을 날아가는 같은 느낌?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공연이라 출연할 무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. 그래서 이번 장애인체전 폐막식 공연은 더욱 소중했습니다. 예산 부분은 저희가 뭐 단돈 100원이어도 괜찮으니까 무대에만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.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학생들. 학교를 졸업해도 계속해서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이들의 작지만 간절한 소망입니다.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.